엊그제 토요일이죠.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이야기 한 편의 미스테리 영화 같은 이야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6월 6일 여학생이 원룸에 귀가를 했는데 그 후로 이제 깜쪽같이 사라졌다. 그 후로 이제 13년간 이제 미제 사건이 되었다. 미제 사건이 될 사건이 아닌데 주변에서 미제 사건으로 이제 만들어버린 사건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경찰의 초기 대응이 이제 아쉽다. 항상 그렇죠. 미제 사건이. 두 번째, 친구들이 실종자 원룸을 청소해버렸다. 이게 결정적인 실수죠. 세 번째, 가족이 실종자 원룸에 도착을 해가지고 생활을 한 점. 현장 보존이 되지 않았다. 실패하였다. 구독자 분들 중에서 물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위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랬을 때 위와 같은 실수를 하면 이제 안 되겠죠. 대한민국에서 한해 발생하는 사건은 900건에서 1000여 건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90%는 원안이나 치정으로 보통 한달 안에 검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나머지 10%는 한달 안에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면 검거가 어려워진다. 즉, 미제로 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증거 수집, 현장 보존해야 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 나쁜 일이 항상 그 작은 빈틈을 노리고 이제 비집고 들어오잖아요. 오늘 사건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작은 빈틈을 노리고 들어왔다. 이 사건을 완전히 이제 해결하는데 이제 결정적인 제보나 역할을 해준 사람 또는 이제 유력한 용의자가 이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사건 당시의 정황을 근거로 하여 이제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사람에게 사례금이 1억이 걸려 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이제 분석을 하고 관심을 이제 가졌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구독자분들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화성 사건도 30년 전그 터치세포로 DNA를 뽑아냈잖아요. 이 사건도 현장 보존이랑 이제 증거물 확보만 잘돼 있어도 사건 해결에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순서는 첫 번째, 사건 시간차 이제 상세 개요, 두 번째, 경찰 수사, 그리고 세 번째, 주변인이랑 이제 용의자의 이야기, 그리고 네 번째, 사건의 의문점, 그리고 다섯 번째, 사건 분석 순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엊그제 토요일 날 방송했던 그것이 알고 싶다의 그 하이라이트를 이제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13년 만에 새롭게 찾아낸 특이점 두 가지. 방송 제목이죠. 로그인의 비밀. 첫 번째 요약. 1. 6월 8일 12시 50분은 이양 친구 4명, 남자 2명, 여자 2명이 이양 원룸 앞에서 경찰에 신고한 시간이다. 2. 6월 8일 2시는 119가 와서 도어락을 열고 원룸을 들어가서 확인한 후 이양 친구 2명, 남자 1명, 여자 1명이 경찰이랑 지구대로 가서 가출인 신고 서류 작성한 시간이다. 3. 6월 8일 2시는 2명 외에 남은 이양 친구 2명, 남자 1명, 여자 1명이 원룸 청소를 하고 있던 시간이다. 4. 6월 8일 7시 28분은 남양주에 있는 이양 가족이 원룸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고 컴퓨터를 켠 시간이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이제 알려진 사실이고요. 여기에 새로운 로그인
기록이 이제 드러났단 얘기죠. 6월 8일 2시 18분에 누군가가 이양 컴퓨터를 이제 켰다. 즉, 2시쯤 청소하려고 남은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둘중 누군가가 청소 도중에 컴퓨터를 켰단 얘기겠죠. 그렇다면 이제 증언. 첫 번째, 지구대 신고하러 간 친구 중 여자의 증언. 컴퓨터에 관심을 안 가져서 켜있지도 않고 켜지도 않았던 것 같다. 라고 이제 증언을 합니다. 당연하죠. 이 여자분은 알 수가 없죠. 왜? 컴퓨터 켜진 시간이 2시 18분인데 이 여자분은 2시에 지구대에 있었으니까 기억이 날 수가 없죠. 현장에 없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원룸에 남아서 청소한 친구 중 여자의 증언. 컴퓨터를 켜는 거는 봤는데 이게 경찰이랑 본 건지는 이제 기억이 안 난다. 아니죠. 119가 가고 친구 두 명이랑 경찰은 2시에 지구대에 있었으니 컴퓨터가 켜진 2시 18분에 원룸에서 경찰이랑 봤는지 안 봤는지 헷갈린 거는 아니다. 왜? 경찰은 그때 원룸에 없었으니까. 즉, 2시 18분에 컴퓨터가 켜진 건 2시쯤 청소하려고 남아있던 친구 중 남자 한 명이 단독으로 킨 것이다. 여자 두 명의 증언은 들었고, 이제 남자 두 명의 증언도 들어야겠죠? 남자 두 명에게도 컴퓨터 그때 로그인에 대해서 PD가 이제 문자로 물어봤는데, 무슨 일인지 남자 두 명은 이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건 이제 새롭게 알게 된 로그인의 비밀입니다. 근데 이걸로는 증거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뭐 청소하다가 컴퓨터를 킬 수도 있으니까요. 뭐 컴퓨터를 켜서 뭔가 지우거나 했으면은 바로 범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일단 킨 것밖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증거가 되지는 않겠다. 단 의문점은 아니 청소만 하지 청소하는 것도 이상한데 왜 컴퓨터를 켰을까? 그게 의문이죠. 그리고 이제 로그인 비밀의 두 번째 요약. 이 양이 실종된 6일 중심으로 5일간 특정 기간만 인터넷 기록이 이제 삭제되었다. 매우 이상하죠? 기록 삭제 구간은 6월 4일 10시 48분부터 6월 8일 3시 4분까지 이제 인터넷 검색 기록이 없다. 전체 삭제가 아니라 이제 5일간 일부 구간만 삭제가 되었다. 즉,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이제 삭제가 되었다. 그래서 뭘로 삭제했나 봤더니, IE 히스토리 뷰라는 이제 삭제 프로그램으로 이제 삭제를 하였다. 컴퓨터를 이제 잘 아는 사람이 찾아서 다운을 받아야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은 포렌식 용도로 이제 웹브라우저상 컴퓨터 화면상에서 검색 기록도 볼수 있고 이제 삭제도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이제 가지고 있다. 근데 한국 사람에게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프로그램인데 이게 이안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 있다. 매우 이상하죠? 6월 9일 오후 4시경에 형사들이 이안 가족이랑 함께 이안 컴퓨터로 이양이 성추행이랑 111을 검색한 내용을 이제 확인한 후에 경찰이 6월 14일 지방청 사이버 디지털 이제 사이버 수사대의 디지털 증거 분석을 이제 의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웬일이야? 지방청 사이버 수사대의 컴퓨터가 오니까 그때 이미 특정 기간 5일이 삭제가 되어 있고 이제 복구가 되지 않았다. 즉, 지방청 사이버 수사대에 컴퓨터가 오기 전인 6월 9일 4시서부터 6월 13일 사이, 그 사이에 5일이 이제 삭제되었다는 얘기겠죠?
근데 왜 삭제되었을까? 1. 가족이 잠시 원룸을 비운 사이 범인이 들어와가지고, 컴퓨터에 삭제 프로그램을 깔고 이제 삭제했다. 불가능하죠. 2. 가족이, 저기, 범인이 원룸에 있는 이제 가족들이랑 이야기를 막 하고 막 도움을 주려고 하다가, 가족이 한눈판 사이에, 원룸에서 프로그램을 깔고 이제 교묘하게 삭제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는데 이게 만약에 누군가 했다면 그놈이 바로 범인이죠. 세 번째, 경찰이 가져가 갖고 날려 먹었다. 2번이면은 바로 범인이 특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마도 9일 이후에 경찰이 컴퓨터에 112 검색한 것을 확인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확인하고 경찰서로 가져갔겠죠, 컴퓨터를. 컴퓨터를 가져간 다음에 또 경찰서에서 지방청 사이버 수사대로 가기 전에 경찰서에서 누군가가 검사를 하다가 이제 날려 먹었을 것이다. 즉, 경찰이 컴퓨터를 언제 가져갔는지를 이제 알려주면 이제 바로 해결되는 사건이죠. 그런데 이제 방송상에서는 이제 경찰이 언제 가져갔는지는 이제 나오질 않았다. 저는, 경찰이 날려 먹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경찰이 날려 먹지 않았다면은, 바로 이 사건은 해결되는 거죠. 이제 사건으로 들어갑니다. 범인이 반드시 검거되기를 이양 가족들에게 기원합니다. 사건명 전주 여대생 실종 사건. 발생 날짜는 2006년 6월 6일 새벽 화요일. 발생 위치는 전주시 덕진구 금안동 이제 이양 원룸. 실종자는 첫 번째 이윤희 양. 이름은 이미 많이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야 되니까요. 2. 1남 3녀 중 막내. 3. 당시 나이 29세. 4. 키는 164에 몸무게는 이제 40kg 후반대. 그리고 이제 5. 이화여대 이제 통계학이랑 미술학을 이제 복수 전공하고 이제 수의사가 되겠다는 이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전봇대로 이제 편입하여 이제 자취를 하고 있었다. 6. 소지품에는 이제 고가의 물품이나 이제 돈이 없었다. 7. 평소 생활도 검소하며 큰 돈을 갖지도 이제 쓰지도 않았다. 8. 전주에 유학으로 온 3년 동안 이제 학교 친구 외에 외부인과의 접촉이나 이제 전화 통화도 없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가까운 친구나 부모 모르게 여행을 가거나 외박을 한 적이 없다. 9. 10년가량 과외를 하루에 3개씩 뛰면서 스스로 용돈을 벌어서 이제 착실하게 살던 이제 여학생. 그리고 10. 날치기를 당해도 이제 쫓아가는 성격으로 이제 겁이 없는 편이다. 인재죠? 인재인데 참 이런 범죄에 휘말렸네요. 당일 날씨는 이제 맑았고, 발생 시간, 이 양이 귀가한 시간, 새벽 2시 30분경부터 원룸 안 컴퓨터가 꺼진 4시 21분 사이, 총 6월 6일 새벽 1시간 40분 동안, 원룸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다. 추가로, 이 양은 6월 6일 3시경부터 도어락을 부수고, 이제 경찰이랑 소방관이랑 이제 이양 친구들이랑 원룸에 들어갔을 때가 이제 6월 8일 12시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총 57시간의 이제 공백 시간이 있는 거죠. 즉, 범인은 57시간,
이 일하고도 9시간의 여유가 있었다, 범인에게. 항상 얘기하잖아요. 빨리 가야 된다. 이 양의 당시 행적. 6월 6일 새벽 대학 종강 회식 후 2시 45분 전후에 이제 원룸에 도착한 후 이제 실종이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점은요. 이 양은 평소에 절친한 친구들에게 얘기하기를 네가 혹시 내 원룸에 더우락 풀고 들어왔냐? 라고 이제 묻기도 했다. 그러니까 누군가 그 전에 이제 원룸에 들어왔던 느낌을 받았다. 이제 중요한 사건 발생 시간차 상세 개요가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차 상세 개요 1. 5월 30일 남양주 본가에서 이 양은 이제 어머니에게 얼마 전에 내가 이가 모조리 빠지는 꿈을 꿨다. 이거 죽는 꿈 아니냐? 라고 했다. 이양 부모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며 이제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이가 다 빠지는 꿈은 집안의 우환이나 이제 가족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이제 생길 거라는 그 징조의 꿈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6월 2일 남양주 본가에 갈때 강아지를 맡아준 것에 대한 이제 보답으로 이 양이 A와 함께 자신의 원룸에서 이제 족발을 시켜 먹었다. 3. 6월 3일 새벽 이 양은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고 귀가하던 중 핸드폰 등이 들어있던 가방을 오토바이를 탄 날치기에게 가방을 날치기 당했다. 가방 안에는 신분증과 핸드폰, 기타, 신분이 확인될 만한 것들이 이제 들어있었다. 4. 날치기범을 쫓던 중 주변에 있던 차를 얻어 타고 날치기 오토바이를 이제 추적을 했으나 이제 잡지는 못했다. 날치기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날치기범은 초범은 아니고 지리를 잘 알며 굉장히 여유가 있었다. 차두 대가 추적을 했는데 골목 공부를 해갖고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5. 이 양은 집에서 돌아오는 길에 A의 원룸에 들렀으나 창문으로는 A의 원룸에 불이 꺼져 있었음을 이제 확인하고 이제 들어갈 방법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연락할 핸드폰을 잊어먹었으니까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다시 돌아왔다. 즉, 날치기가 됐던 그 시간에 A는 본인 원룸에 이제 없었다. 그리고 그 원룸은 이 양의 원룸이랑 이제 2, 300m 거리. 6. 날치기를 당한 이 양은 핸드폰이 최종으로 이제 신호가 잡힌 곳은 전북대 내 삼성 문화회관으로 나중에 이 양이랑 A가 거기 찾아갔지만 핸드폰은 이제 찾지 못했다. 날치기범이 쫓기는 도중에 전북대 내로 들어갔거나 나중에 그 핸드폰을 제 전북대 내에다가 유기를 했다. 이상하네. 7. 6월 3일 이 양은 핸드폰을 이제 분실한 후에 이제 메신저로 그 사실을 이제 언니와 이제 친구들에게 이제 알렸다. 그뭐 네이트온 이런 걸 알렸겠죠? 2006년이니까. 8. 이 양은 우선 학교 친구 L로부터 중고 핸드폰을 빌려 쓰기로 하고 6월 6일 오전에 핸드폰을 받으러 L과 이제 만나기로 이제 약속이 돼 있었다. 9. 6월 5일 낮 12시경 이 양이랑 이제 실험실습 멤버인 여학생 J 양이랑 함께 집에 두고 온 이제 실험 요령을 적은 이제 메모지를 가지러 둘이서 이 양의 원룸에 이제 잠깐 들렀다. 이때 이 양이 수술 관련 자료를 이제 찾는 동안 J 양은 침대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찻상이 펼쳐져 있었는데 그 찻상 앞에서 커피잔 한 개가 올려져 있었는데 그 컵을 만지면서 이 양이 이렇게 자료를 뒤지는 걸 이렇게 보고 있었다. 그때 이양 원룸에 출입문이랑 컴퓨터 책상 사이에 공간에 빨랫대가 펼쳐져 있었고 세탁물이 이제 널려져 있는 모습을 이제
목격했다. 그리고 이제 당일 실습 종료는 이제 7시 10. 실습이 이제 종료된 후에 조별 조원들이랑 삼겹살에 소주 모임 후밤 10시경에 교수와 이제 동급생들 한 40여 명이 모여가지고 함께 인근 2층 한 호프집에 가가지고 2차 모임을 이제 가졌다. 10일, 6월 6일 새벽까지 모임은 이제 계속되었다. 12, 이양은 주량이 맥주 한 1800cc 정도 되는데, 당일 맥주 3, 4잔을 마셨으며, 총 3번의 이제 화장실에 다녀왔다. 13, 두 번째 화장실에 다녀온 후 술을 이제 그만 마시겠다. 자리를 옮겨달라 말했고, 그리고 이 양은 평소 자신을 좋아하는 A에게 갑자기, 혹시 너 화장실 나 따라왔냐? 라고 묻는다. 이때 남자 A는, 이 양이 웃으면서 말해서 장난인 줄 알고 A도 웃으면서, 내가 왜 따라가? 라고 이제, 대답을 한다. 이 양은, 자리를 바꾼 다음에 A 옆, 탁자에 턱을 대고 3, 4분간 기대고 있다가 이제 일어났다. 근데 이거는 이제 A의 주장입니다. 주변에 들은 사람이 없다. 14. 이 양은 종강 파티 때 이제 우울한 느낌은 없었고 즐겁게 이야기하고 이제 즐겼다. 15. 이 양은 옆자리 A군에게 어깨에 머리를 잠시 기대서 이제 졸기도 했다. 뭐 서로 나쁜 기류가 흐르지 않았던 얘기죠. 16. 종강 파티 중 A의 표정이 어두워가지고 주변 학생들이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둡냐고 물어보자 A의 대답은 누가 날 이용해 먹으려는 것 같다라고 이제 말했다. 그날따라 A는 유난히 이제 말이 없이 앉아 있었다. 17. 회식 막바지에 이를 때쯤에 2시 30분 전후 이 양과 A는 함께 이제 회식장을 나왔다. 이렇게 다른 친구들이랑 이제 함께 나온 게 아니라 이제 교수님이 이제 계산하는 것을 보고 이제 A랑 이 양만 이제 빠져나왔다. 18. A는 이 양을 따라 나선 이유에 대해서 밤이 늦었으니 이 양을 원룸까지 바래다 주기 위해 같이 술집을 나섰다라고 이제 진술을 하였다. 19. 이 양은 회식 장소를 나오자마자 100여 미터를 대도로를 향해 뛰었다. 이것도 A만의 진술이죠. 목격자는 없어요. 여기에서 대도로는 도로명이 이제 백제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식 장소가 이제 전북대학교 번화가에서 이 양이 자신의 집으로 향할 때 반드시 지나쳐야 되는 그 도로가 이제 백제로였다. 그러니까 이제 큰 길을 건너가야 되니까. 20. A는 옆에 막 같이 뛰면서 아니 왜 수술하고 힘든데 몸도 피곤한데 왜 이렇게 뛰느냐고 이 양에게 물어봤다. 그러자 이 양은 말을 하지 않고 뛰다가 골목을 꺾자마자 걸음으로 바꿨다. A는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이 양은 말이 없었다고 이제 A가 이제 진술을 하게 됩니다. 이거 A만의 진술입니다. 이제 목격자는 없어요. 목격자가 있으면 A 양이죠. 아니, 이 양이죠. 네. A만의 진술이다. 그러니까 29세 여성이 가방도 챙기지도 않고 회식 장소를 나오자마자 100m를 뛰었다. 이상하죠? 진술이 좀 이상해요. 점점 이상해. 21. 회식 장소인 호프집에서 이 양의 원룸까지는 약 1.2에서 뭐 1.5km 정도로 이제 보통 걸음이면 15분 정도 거리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그 거리가 남자면은 한 7, 8분이면 이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죠. 넉넉 잡고 15분. 22. A는 이 양의 손을 잡고 그녀의 이제 가방도 자신이 메고 이제 아무 일 없이 전주 소방서 앞 동성 주유소 옆 골목 입구까지 이제 왔을 때이 양이 A에게 이제 그만 가라 했고, A는 더 이상 따라가면은 이 양이 신경질 낼까 봐 가방을 이제 건네주고 이제 골목으로 향하는 이 양의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이 양이 이제 오르막길을 올라간 다음에 이제 내리막길로 이제 들어설 때는 이제 이 양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A가 10m가량 거리를 두면서 이제 까치발로 종종걸음으로 이제 이 양이 눈치채지 못하게 쫓아간 거죠. 원룸 앞 20m까지 이제 뒤따라 와가지고 그녀가 현관에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현관에 들어가면은 3층이니까 이제 계단을 이렇게 올라갈 때 센서 등이 탁탁탁 켜질 거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 A는 본인 집으로 귀가를 해가지고 피곤해서 뻗어서 잤다고 이제 진술을 합니다. A의 집은 A의 원룸은 이 양의 원룸과 이제 4분에서 이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결국 여기에서 A군이 실종된 이 양을 마지막으로 본 최후의 목격자가 되는 거죠. 그런 말 있죠? 마지막 본 사람이 범인이다. 23. 2시 40분쯤에 이제 A가 이 양을 집에다 데려다 주고 이제 집에 가는 시각에 다른 여자 후배 M 양이 밤길이 무서워서 S군 전화로 A에게 전화를 하여 이 양을 발에다 준 후에 자신도 발에다 달라고 전화를 걸었는데 A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양을 데려다 주고 자기는 집에 가는 시간인데 전화를 안 받았다. 나중에 A는 전화가 이제 온줄 몰랐다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24. A의 진술대로라면은 이 양은 원룸에 돌아온 시각이 6일 새벽 2시 45분이 그러니까 2시 45분 전후가 되는 거죠. A의 진술대로라면은. 25. 이 양은 원룸에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2시 58분부터 3시 1분까지 3분 동안 인터넷에 접속하여 성추행과 111을 검색한 후 갑자기 검색이 이제 중단이 되었다. 이때 성추행을 설추행으로 오타를 냈으며 검색한 내용은 어떤 남학생이 여학생 자신의 엉덩이를 뭐 만진 내용, 그리고 뭐 여학생이 어떤 아저씨가 따라와가지고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 그런 이제 내용을 읽고 그 다음에 111을 이제 검색하였다. 여기에서 이제 의문점이 좀 생기는 거죠. 어떤 거냐면은 이제 A의 진술대로라면은 2시 45분에 이 양은 원룸에 도착을 했는데 컴퓨터 검색 시간은 2시 58분. 그러면은 중간에 13분의 알수 없는 이제 공백 시간이 있는 거죠. 그리고 공백 시간이 있고 또 검색한 내용으로 보아서 이 양에게 성추행이 있었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26. 컴퓨터 사용이 갑자기 중단이 된 3시 1분부터 1시간 20분이 지난 4시 21분에 컴퓨터가 수동으로 이제 꺼졌다. 그러니까 누군가 컴퓨터의 그 전원 스위치를 눌러가지고 껐다. 즉, 이 양이든 범인이든 누군가가 새벽 3시부터 컴퓨터가 강제 종료된
4시 21분까지 1시간 20분 동안 이양 원룸에 누군가 있었다. 27. 사건 당일 6월 6일은 해 뜨는 시간은 이제 5시쯤으로 컴퓨터가 강제 종료된 시간으로부터 이제 30분 후에 이제 해가 떴다. 28. 6월 6일은 현충일이고 저녁 6시쯤이 되자 A는 M양에게 전화를 걸고 그 다음에 S양에게 전화를 걸고 그 다음에 L군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런 순서대로 전화를 걸어서 용건 없이 안부를 묻고 S양에게는 L군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수차례 L군에게 이제 전화 시도를 한 끝에 L군에게 오늘 이 양이 약속한 대로 중고 핸드폰을 받아갔는지 이제 물었다. A는 L군에게 이 양이 핸드폰을 이제 받으러 오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아무 연락도 없었다라는 이제 답변을 L군으로부터 이제 듣습니다. A는 평소 L군과 교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S양에게 이제 전화번호를 이제 알아내서 이 양의 소식을 이제 물어본 거죠. 만약 A군이 이 양이 걱정이 되면은 꼭 4~5분 거리 이양 집에 찾아가면 되는데 여기저기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물어봤다. 저는 이거를 이제 L군과 이 양의 이제 동태를 이제 살폈다라고 이제 봅니다. 29. 6월 7일은 꼭 이제 수강해야 하는 이제 과목인데도 이 양은 이제 아무런 연락 없이 이제 결석을 하였다. 그런데 7일 A군도 결석을 하였다. 30. B양과 C군 등은 같이 점심 먹자고 이제 이 양의 원룸에 이제 찾았으나 이제 문이 잠겨 있어서 이제 그날은 그냥 되돌아왔다. 6월 7일 날. 30일 늦은 밤에 A가 친구와 함께 이 양의 원룸을 이제 지나쳤으나 이양 원룸에 이제 불이 켜졌는지 꺼졌는지에 대해서는 A는 이제 말을 하지 않는다. 32. 6월 8일에도 이 양은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이제 결석을 하였다. 33. A군, 그리고 B양, C군, D양 등, 4명의 친구들은, 이 양이 이제 학교에 나오지 않자, 이 양의 원룸을 찾았으나 이제 문이 잠겨 있고 안에서는 이제 강아지들만 짖어대고 있었다. 34. 6월 8일 점심쯤에 이양 언니가 이양 친구 4명에게 이제 전화를 받게 됩니다. 이때 이양 친구들은 실종이란 말은 하지 않고 남양주 본가에 이 양이 있냐고 물어보고 이 양이 전날에도 학교에 안 나왔다고 이제 알린 후에 도어락 비밀번호를 아냐고 물었더니 가족 역시 비밀번호를 이제 알지 못하자 이양 언니에게 문을 따고 들어가 볼까요라고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35. 이양 언니는 들어가 보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36. 이양 친구들은 경찰에 그때 이제 신고를 하게 되는데 경찰은 남자친구랑 여행을 갔을 거라는 이제 대답을 합니다. 경찰이 그러면 안 되죠. 37. 119가 도착을 했는데 119가 도착을 하자 앞곡물로 이제 이동을 했는데 이때 이미 경찰은 도착해 있었고 이양 원룸에 그 반대편 원룸에서 이양 베란다를 봤더니 이제 사람 형태가 이제 보이지 않았다. 38.
6월 8일 낮 12시경에 지구대원이랑 소방관의 협조로 도어락을 이제 부수고 이제 원룸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경찰이 아니라 이제 경찰이긴 한데 그 지구대원은 침입 흔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모두 들어가도 된다고 말을 해서 경찰 119 이양 친구들이 이제 원룸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방 안에 이양은 이제 없었으며 이제 3일째 굶은 이제 강아지 두 마리가 쓰레기통을 이제 뒤져 이리저리 흩어놓은 이제 상태였다. 그리고 이양은 외출할 때 강아지를 베란다에 묶어놓는데, 문을 따고 들어간 날은 이제 강아지들이 풀어져 있었다는 얘기겠죠. 아니, 경찰에 119에 친구 4명까지 그 현장에 들어가면은 안 되죠. 39. 벽에 높이 못을 박아가지고 이제 걸어 놓았던 말은 꽃다발은 방바닥에 굴러 떨어져 있었다. 40. 책상 위에 현금은 이제 그대로 있었다. 41. 이양 가방은 방 안에 있었으나 이제 수첩은 없었다. 42. 이양 침대 앞에 펼쳐져 있던 그 찻상은 사라지고, 그리고 펼쳐져 있던 빨래 건조대는 접혀져 가지고 벽에 기대 있었고, 그 건조대에 널려 있던 세탁물은 방 안에 없었다. 43. 그 이불 위에는 이제 개똥이랑 이양의 속옷이 이제 널브러져 있었다. 44. 119 영혼의 증언은 방바닥이 좀 지저분했고, 방바닥에 이제 신발이 있었다. 그리고 강아지가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범죄 의심이 없어서 이제 본인들은 이제 철수를 하였다. 근데 그 강아지를 길러보신 분들은 알아요. 강아지가 이제 어지르는 거랑 이제 사람이 몸싸움으로 이제 어지른 거랑은 다르죠. 그리고 이양의 강아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이 잘된 강아지들이라 좀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리고 45. 먼저 들어와서 방 안을 살펴본 그 지구대원은 현장 물건을 건드리지 말라는 등 별다른 지시를 하지를 않았고, 신고하려고 하면은 지구대로 따라오라고 해가지고 그 이양 친구 4명 중 B양이랑 C군은 경찰을 따라서 이제 지구대로 가고, 그리고 이제 46. 남은 A군과 D양은 심각한 상황으로 이제 난장판인 방을 보고, 이양 부모가 놀랄까 봐 A군과 D양은 방 청소를 시작을 합니다. 네명 중에 두 명이 신고를 하러 갔는데, 실종 신고를 하러 간 상황에서 남아있는 두 명이 난장판 된 방을 청소하는 비상식적인 해괴한 행동을 했다. 말이 안 되죠?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어요. 구독자분들은 A군이랑 D양 중둘중 누가 먼저 청소를 하자고 했을까요? 누가 먼저 청소하자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 먼저 했을까? 47. D양은 주방 쪽을 정리하던 중에 별 생각 없이 세탁기 뚜껑을 이제 열어보게 됐는데, 세탁기 이제 아랫부분에 세탁물이 동그랗게 탈수가 되어 이제 벽면에 붙어 있는 것을 보았다. 48. 이때 A는 방 안을 청소를 했는데, 특히 A는
큰 걸레로 온 방안을 물걸레질 하면서 이제 청소를 하고 이제 모아진 쓰레기를 20리터 쓰레기 봉투에 이제 발로 꾹꾹 담아가지고 원룸 앞 바로 앞 쓰레기장에 이제 버리지 않고 100여 미터 떨어진 쓰레기장에다 내다 버렸다. 왜? 아니 쓰레기를 왜집 앞에다 안 버리고 100미터 떨어진 데다 버려? 이상하다. 49. 신고를 하러 갔던 비양이랑 시군이 돌아왔고 비양이 애완견이 더럽혀 놓은 이제 소형 얇은 이불을 세탁기에 집어넣고 세탁기를 이제 돌린 후 열쇠 수리공을 불러가지고 도어락을 이제 설치한 후 도어락을 이제 새로 설치한 후 이제 4명 모두 이제 각자 이제 돌아갔다. 50. 6월 8일 오후 6시경, 그 오후 6시경에 이제 친구들이 다 돌아간 거죠. 현장은 말끔하게 치워져 있었고, 이제 가족이 이제 원룸에 도착을 하여 지구대에 찾아가 신고된 사항,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가출 정도로 이제 신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가출 정도를 갖다 신고한 걸 이제 확인한 후 이제 원룸에 와서 이제 저녁을 먹고 이양 컴퓨터에 접속을 해가지고 기록을 점검을 했는데 6월 6일 2시 59분쯤에 컴퓨터를 켜서 작동 시작. 2시 59분경부터 3시 1분 3분간 이제 성추행 관련 네이버 인터넷 접속 기록이 있고 성추행을 이제 설추행으로 오타낸 흔적을 이제 가족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3시 19분에 컴퓨터가 이제 자동으로 실행하는 시스템 복원 지점에 그 접속 기록 흔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시간 20분이 지난 4시 21분에 컴퓨터 전원을 수동으로 이제 꺼버린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즉, 6월 6일 새벽 3분 동안 인터넷에 접속하여 성추행이랑 112를 이제 검색한 것으로 보아 범죄가 있었을 이제 가능성이 크며 2시 59분부터 4시 21분까지 이양 없는 실내에는 누군가 있을 것으로 이제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50일 이양 언니는 원룸 베란다 창틀에 담배꽁초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단서가 될 수도 있었는데 이 담배꽁초를 이양 언니는 이양 부모님이 알면은 이 양이 혼날까봐 무서워가지고 이 담배꽁초를 버렸다. 만약에 이 양이 담배를 만약에 폈어도 그 원룸에서 자취한 여자가 그 담배를 피고 그 창틀 베란다에다가 담배꽁초를 버릴까요? 유영철도 현장에다가 칼을 놓고 나온 적이 있죠. 52. 이양 가족은 밤이 되자 잘 준비를 하는데 이불이 보이지 않아서 세탁기 뚜껑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B씨가 비양이 집어넣은 그 이불이랑 수건 4장 그리고 팬티 한 장이 있었다. 이 부분도 사실 잘못된 부분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가족이 일상생활을 하면 안 되죠. 그러므로 이제 현장은 또다시 훼손되는 거니까요. 구독자분들은 이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53. 6월 9일 아침, 성추행이랑 112 검색을 근거로, 가족은 이제 덕진 경찰서에 가가지고, 이제 정식으로 이제 실종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6월 6일 새벽에 실종이 되어서, 6월 9일
이제 정식으로 이제 실종신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실종신고가 3일 만에 되는 거죠. 늦었다. 그러니까 사건이 꼬이려면 이렇게 꼬여요. 중간에 회방자가 있을 수도 있고. 54, 6월 9일? 저녁에 서울 여의도 모 호텔에서 누군가가 이 씨의 계정으로 이제 인터넷, 메일과 음악 사이트에 접속한 것을 이제 확인이 되었다. 이게 막 범인이 그런 거 아니냐 했는데, 이 일은 이제 경찰의 수사 도중에 실수한 것으로 이제 판명이 났습니다. 해프닝이었다. 그리고 실종 일주일 후인 55, 6월 13일 원룸에서 20m 떨어진 전봇대 그 밑에 그 수거장에서 버려진 가구들 뒤편 깊숙한 곳에 이양 원룸에 있던 그 사라진 찻상, 그 찻상을 이양의 아버님이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찻상이 다리 네 개가 분리된 채 이제 발견이 되었고, 다리 네 개의 행방을 찾지를 못했고, 찻상은 상판만 발견이 되었다. 다리 네개뛴 다음에 그것만 숨긴 거죠. 56, 6월 13일, 이 양이 항상 가지고 다니던, 대학교 수의학과 1층 수술 시습실에서 이제 발견이 되었다. 57, 이 양의 언니는 그 A를 의심을 해가지고 A의 집에 안부 형식으로 이제 찾아가고, 그리고 A가 방을 잠시 비운 사이에 의심되는 이제 물건을 이제 발견합니다. 의심되는 물건은 수첩인데, 수첩은 이 양에 대한 A의 연정, 그 사랑을 품은 내용으로만 이제 이루어진 것으로, 6개월간 A가 그이 양이 이 양의 그 평소 모습이나 이제 옷차림, 뭐 기분 상태 등을 자기 주관적으로 이제 적어놓은 일기장 비슷한 것이었다. 뭐 내용은 이 양이 오늘은 머리를 어떻게 하고 왔다, 이 양이 옷을 어떻게 입고 왔다 등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A는 이 양의 그 머리카락을 소장하고 있었는데, 이양 언니가 그걸 발견하고 이제 경찰에 넘겼다. 이양 언니는 A가 입고 있던 이제 옷 겨드랑이 부분에 혈흔 자국을 발견해가지고 경찰에 넘겼지만, 그 피는 이제 워낙 소량이어서 누구의 피인지 DNA조차 이제 불가능한 양이었다. 근데 이제 A는 어디에서 묻은 피인지 모르겠다고 말을 했고,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동물의 피로 이제 결론이 납니다. 그리고 58, A는 회식장을 나온 시간, 그리고 이 양이랑 헤어진 시간, 그리고 자신의 집에 들어온 시간 등 모두 모르겠다고 이제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9, A는 7일, 그 학교 안 나온 날 있잖아요. 7일 늦게까지 잠을 잤다고 이제 진술을 합니다. 근데 그걸 증언해 줄 사람은 없다. 알리바이가 확인은 안 된다. 그리고 60, 6월 6일 새벽 이 양이랑 같은 원룸에 거주하고 있는 K씨는 당시 이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어서 이제 아무 소리도 이제 듣지 못했다고 이제 증언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해당 사건의 대략적인 이제 개요입니다. 좀 감이 오시나요? 어렵죠? 어려우니까 13년째 미제 사건이 됐겠죠.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이제 그럼 두 번째 이야기, 경찰 수사 추적 1.
원룸 건물 같은 층, 옆집, 앞집 학생들은 이제 아무 소리를 듣지 못한 점. 그리고 이 경찰은, 이건 외부의 소행의 가능성은 이제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수의대 내부인을 조사를 합니다. 3. 용의선상에 오른, 이양 주변의 수의대 내부인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을 하고, 4. 용의자들을, 나체 조사를 합니다. 왜? 몸에 이 양의 뭐그 손톱 자국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 해갖고 이제 나체 조사를 이제 하였다. 그리고 이제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했는데 용의자들로부터 증거나 단서를 잡는데 이제 실패하였다. 5. 이 양이 집안이든 밖에서든 깜쪽같이 사라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차량에 의한 이동이 필수일 텐데 현재까지 형사들이 용의자들의 차량에서 어떠한 단서도 이제 밝혀내지 못했고 그리고 뭐 렌트카 같은 것도 조사를 했는데 이제 정보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그 정도는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A씨에 대한 이제 수사 내용 6. 경찰이 이제 A씨에게 묻습니다. 이 양을 현관까지 바로대 준후 진술인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마시오. A의 답변. 이 양을 데려다 주고 저는 길 건너 저의 원룸으로 와서 바로 잠을 자고 10시 조금 넘어서 일어났습니다. 7. A는 이 양을, 그 질문이죠. 경찰의 질문. A는 이 양을 집까지 바로대 준후 2시 45분부터 잠을 자고 일어났다고 하는 10시에서 11시 사이 행적을 입증해 줄 사람이 있느냐? A의 답변. 집안에서 잠을 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입증해 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A가 이 양을 집에 데려다 주고 집에 와갖고 10시까지 잤는데 증언해 줄 사람이 없다. 그 알리바이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8. 질문. 이양 행방불명이랑 관련하여 A의 집을 효능 반응 실험을 할 텐데 그것에 응할 것인가? A의 답변. 예. 제가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응하겠다. 9.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 동의하는가? A.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결백을 주장하겠습니다. A는 거짓말 탐지기에서 이 양에게 이제 해를 가하지 않은 것으로 이제 반응이 나옵니다. 10. 그리고 이제 A의 혈액 반응, 이제 구두, 바지에서 이제 혈액은 이제 음성 반응, 혈액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상의에서는 혈액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유전자형은 검출되지 않았다. 아까 얘기했죠? 양성 반응이 나왔으니까 피인데 그 피는 이제 동물의 피로 이제 발견 판결이 났다. 그리고 이제 감정물은 이제 전량 소모되었다. 그리고 11. 차상에 그 지문 감식 그리고 혈흔 감정을 했는데 일절 단서가 이제 나오지 않았다. 경찰도 이제 A씨를 많이 의심을 했죠. A씨를 이제 많이 이제 비중을 두고 수사를 했는데 이제 실패를 하고 그리고 이제 수색도 많이 했는데 실패를 하였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형사분이 그 방송에서 이제 안타깝다.
하고 이제 소감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이런 판단이 되는 거죠. 12. A는 전과가 전혀 없는 학생 신분으로 뭐 강력 사건과는 이제 불가능하다는 이제 판단. 그리고 이제 13. 일반 원룸 가옥 구조상 그 안에서 강력 사건이 일어날 수는 없다고 이제 판단하고 14. 설령 실종자가 원룸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제 원룸 3층에서 주민 출입이 잦기 때문에 이양을 1층으로 끌고 내려올 수는 없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15. 6일 4시 21분 컴퓨터 메인 전원이 수동으로 꺼진 것을 이제 근거로 하여 일출이 5시에 되었기 때문에 곧 날이 밝았으므로 이 양을 이동하거나 매장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이제 판단했다. 그리고 16 A는 이제 차량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운반하거나 매장할 능력이 없다라고 이제 또 경찰이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방송에서는 경찰은 다시 수의학과 관계자를 이제 치밀하게 수사를 해보고 싶다. 왜냐 하고 딱 봤더니 그 전북대 그 수의학과에서 그 동물 사체를 실험한 후 그 동물 사체를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저 장흥에 있는 이제 소각 업체로 보내는데 그 소각하는 부분을 이제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각 업체는 포장된 그 속 안에 그 사체가 이제 동물 사체인지 다른 사체인지 확인을 안 하고 소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의심을 하는 거죠. 왜냐면 그 나가는 무게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 정도 할 정도면요 잡혔어요. 일단 경찰 수사는 뭐 열심히 했건 안 했건 간에 검거 실패했으니 이제 수사는 이제 실패되었다. 그래서 이제 미제 사건이 되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건 개요랑 이제 경찰 수사 끝.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야기 주변인과 이제 용의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 이양 대학 동기 이제 M양 실종된 이양 바로 옆 건물 원룸에 거주. 그 원룸촌에서 이양 실종 전쯤에 누군가가 M양을 따라 들어왔다. 원룸에 들어가려고 할 때 계단까지 어떤 남자가 따라왔다. 그때 소리 지르니까 남자는 도망을 갔고 그때 112에 신고를 했다. 그 후에 얼마 지나서 M양이 야식을 먹으려고 가스를 켰는데 가스가 안 켜져서 밤이라 무서워서 안 나갔는데 다음날 나가봤더니 M양 집만 가스밸브가 잠겨 있었다. M양 추측으로는 밤에 문을 열고 밸브를 열어 나가면 그때 그 남자가 숨어있다가 들어오려고 계단 바로 옆에 있는 M양 가스밸브만 잠근 게 아닌가 이제 추측을 했다.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머리를 쓰는 범죄자들은 함정을 파고 기다릴 수가 있어요. 2006년도 당시 그 이양 원룸 그 주변에는 그렇게 쪽, 그 이양 원룸이랑 M양 그 원룸 그 주변에 절도 전과자가 33명, 그리고 강땡 성폭행 전과자가 25명이 있었다. 그 사람들이 모르게 주변에 전과자가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2009년 9월 19일 당시 그 전주 지역에서 50여 건 연쇄 성폭행 전과자가 이양 사건에 대해서 여죄 조사를 받다가 교도도 해서 이제 목매 가지고 이제 하늘나라로 갑니다. 이게 이제 주변인. 그리고 이제 이 사건에서 이제 이 사건에서 이제 빠지면 안 되는 사람이죠. 용의자 A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 A는 27세?
나이가 좀 있네요. 그때 당시에 2003년 이후 3년 이상 이양을 이제 짝사랑 하였다. 이양과는 A는 이제 친하기는 친한데 강아지도 맡기고 같이 족발도 먹고 뭐 원피스 사주면 원피스도 있고 친하기는 친한데 이제 사귀는 사이는 아니고 모든 사람이 눈치를 챘는데 좋아한다고 A가 이제 적극적으로 하지는 이제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2. A는 6일 새벽 마지막으로 이 양을 본 최후의 그 목격자다. 3. A는 알리바이를 댈수 없는 유일한 사람이며 반대로 추정되는 그 범행 시간이랑 범행 장소에서 이 양과 이제 같이 있었다. 4. A의 원룸은 이 양의 원룸으로부터 200에서 300m, 4, 5분 근거리에 있었다. 충분히 이제 업고 갈 수도 있죠. 5. A는 사건 전후 태도가 너무 달라졌다. 그러니까 구애가 지나칠 정도로 이제 집요한 사람이었는데 이 양이 실종되자마자 정확하게 때를 같이해서 갑자기 철저하게 제3자 방관자로 이제 돌아섰다. 여섯 번째, 사건에 대해서 이제 모르쇠로 일관할 뿐 적극적으로 이제 자기 방어를 하면서 의심을 풀어줄 이제 노력을 이제 하지 않는다. 7. A는 사건 현장을 이제 훼손시킨 점. 온 방안을 이제 물걸레질하고 이제 쓰레기와 유류품을 다량으로 내버림으로써 이제 사건 현장을 철저하게 이제 훼손시켜버렸다. 이러한 A의 훼손 행위를 이제 이게 고의냐 아니면 이제 좋아하는 여자에 대한 이제 맹목적인 행동으로 이제 보아야 하느냐. 여기서 또 이제 갈라지는 거죠. 아니, 신고하러 가면 뭐해? 실종된 것도 아닌데 곧올 텐데 차라리 그때, 이양 돌아오면 방 깨끗하게 청소하면 칭찬받아야지. 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8. 6월 6일 저녁 6시쯤 A는 M양, S양, L군 순으로 이제 전화를 하였다. 한나절 동안 이 양이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을 견디지 못해 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막 전화를 하는데 좋아하는 이 양이 3일 동안 연락도 없고 행방도 알수 없고 그 상태에서 도어락을 부수고 들어갔는데 방은 난장판이야. 그 상황에서 신고하러 가지 않고 원룸에서 남은 점, 그리고 그 남은 상태에서 또 원룸을 청소를 하고 20리터의 쓰레기를 만든 후 100미터 떨어진 곳에 쓰레기를 내다버린 점으로 보아 이 행동은 고의적이다. 쓰레기를 왜 100m 걸어가 갖고 그래요? 9. 이 양은 7일에도 결석을 했는데 마침 A군도 7일날 결석을 했다. 10. 주변 학생들 증언에 따르면은 평소 이 양과 A는 출석 전에 서로 미리 연락을 하는지 이 양이 결석을 하면은 A군도 같이 결석을 했고 했다고 합니다. 11. A군이 이 양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을 해가지고 이양 몰래 이제 게임 사이트에 이제 가입한 사실이 있다. 13 자리 번호를 스토킹했다. 12. 이양 언니가 A군의 그 집에 갔었을 때그 이야기인데요. 그이양 언니가 그 수첩이랑 상자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수첩에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이 양의 그 차림새와 심리 상태 등을 이제 빼곡히 적어놨다. 즉, 관찰일기. 예로 월요일날 기분이 안 좋아 보임, 머리를 하나로 묶음, 노란색 박음질의 청바지를 입음 등이 이제 적혀 있었다. 청바지의 그 박음선 색깔이랑 신발, 액세서리 모양 등을 아주 세세하게 이제 적어 놓았다. 어떤 때는 이 양이 했던 그 귀걸이까지 그걸 이제 그려 놓았다고 합니다. A는 그 수첩은 올해 초에 한때 적은 것이라고 이제 말을 했고, 그럼 이 수첩대로라면은 이 양에 대해서 이제 굉장한 집착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고 왔던 그 귀걸이까지 그렸다? 참 영화 같은 이야기죠. 추가로 A의 그 방안 그 책꽂이 있잖아요. 책꽂이에 그 보면 막 귀걸이나 목걸이 같은 거 포장할 때 쓰는 그 작은 상자랑 좀큰 상자가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양 언니가 이제 무심코 그 하나를 열어보자 그 상자 안에 이 양의 이제 사진이 몇 장이 들어있었다. 근데 그몇 장의 그이 양의 사진이 그 온전한 사진이 아니라 그 여러 사람이 찍은 사진 중에서 이 양의 얼굴만 오려가지고 모아놓은 이제 사진이다. 그러니까 단체 사진에서 이양 얼굴만 이렇게 오려가지고 그걸 좀 모아놨다. 그 중에 몇 개의 사진은 이제 컴퓨터에서 다운받아 프린트에 뽑은 듯 화질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도 몇개 있었다. 뭐 이제 싸이월드나 뭐 네이트온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다운받아가지고 이제 뽑았겠죠? 그리고 이제 사진 외에 이 양이 잃어버렸거나 잃어버림직한 물건들도 있었는데, 이 양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복사물을 묶어 놓았던 이제 낡은 노끈들, 그리고 떨어진 견출지 등도 이제 그 상자 안에 들어 있었다. 그리고 이양 강아지의 그 목걸이 펜던트가 이제 없어졌는데, 이 양도 어디에서 없어진 줄 모르는 그 강아지 펜던트가 그 상자 안에 들어 있었다. 즉, A는 이 양이 어디서 잊어먹었는지 모르는 그 사소한 것들도 보관하고 있었다. 근데 결정적으로 이양 언니가 상자를 닫으려다가 그 상자 그 밑에 보면은 그 포장용으로 뭐 이렇게 스포츠 같은 거 깔려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액세서리 같은 거 이제 기스나지 말라고 그거를 이렇게 무심코 이제 들췄는데, 이제 거기에 이 양의 그 머리카락이 들어 있었다. 그이 양의 언니는 A군에게 웃으면서 이건 뭐냐고, 이양 머리카락까지 모으냐고 했더니, A가 대답하기를 떨어진 머리카락을 이제 모았다고 이제 말을 합니다. 머리카락은 이제 뭉쳐 있어가지고 많아 보였으나, 이 양이 이제 머리가 기니까, 길기 때문에, 긴 머리가 이제 뭉쳐 있었으니까, 많아 보이지만 이제 많은 양은 아니었다. 그치, 머리카락까지 모았다. 13. A군은 이 양이 남양주 본가에 다녀올 때마다 이 양의 강아지를 이제 맡아 주었다. 14. A군은 미니홈피 대문 사진과 그의 핸드폰에도 이 양이 키우던 강아지를 메인 화면으로 이제 저장해 두었다. 15. A군은 이 양뿐만 아니라 강아지에게도 지극정성으로 이제 잘해 주었다. 그리고 강아지도 A군을 잘 따랐다. 그 강아지가 중간재죠. 이 양에게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중간재였다. 사건 후 정신없는 가족들을 대신해서 A군이 그이 양의 강아지를 맡아주겠다고 해서 데리고 갔고, 지금은 어찌 되었는지 이제 모르겠다.
구독자분들은 이양이 있을 때 A군이 지극정성으로 보살핀 강아지가 이양 실종 후에 A군한테 다시 A군이 데려갔잖아요. 어찌 되었을 것 같습니까? 그 강아지 두 마리는? 16. A는 평소에도 이양이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동료 학생과 맥주 한잔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학생한테 시비를 걸고 주위에 기물들을 발로 걷어차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17. 이양이 사라진 날 입었던 원피스는 A가 사준 것이고 이 원피스를 입고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자 내가 선물도 했는데 이럴 수 있냐고 이제 화를 냈다. 18. 어떤 학생은 이양이랑 가벼운 담소를 나누었다가 A에게 목격이 되어 너 이양이랑 무슨 얘기를 그렇게 길게 해 하면서 세차게 추궁을 하는 바람에 그 후로는 이양 근처에다 안 간다고 이제 푸념을 할 정도였다. 19. 이양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A에게 이제 핀잔을 주고 그러면은 A는 휙 돌아서서는 애꿎은 이제 나무나 이제 쓰레기통을 이제 발로 탁 차고 가고 이제 그랬다. 20. 이양이 저녁 시간이 되니까 창문에서 소리가 나가지고 먼 거에서 봤더니 동전을 던지고 도망가고 던지고 뭐 도망가고 그랬는데 이양이 하도 귀찮게 하니까 난 너처럼 돈 없는 사람이랑 이제 결혼도 안 하고 안 사겨 라고 이제 정 끊으려고 싫은 소리를 했더니 자, 돈 많이 가져라 하면서 이제 동전을 던졌다. 21. 이양에게 준다고 산을 몇 번씩 오르락거리면서 야생화를 따가지고 시험관 같은 데다 넣어가지고 차갑게 넣어서 이양에게 이제 보내줄 정도로 이양에게 정성을 쏟았다. 좀그 A란 사람의 그 캐릭터가 좀 세죠? 그리고 22. A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이양을 해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A는 해치지 않은 걸로 이제 나왔다. 그러니까 거짓말 탐지기를 이제 통과했던 얘기겠죠. 그리고 23. A는 사건은 6월 6일 여름에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반팔을 입었을 텐데 혹시나 이양의 그 저항 흔적, 뭐 손톱 자국이 팔이나 등이나 이제 몸에 있을 줄 알았는데 손톱 자국 등이 이제 없다. 24. A는 최면 조사는 이제 거부를 하였다. 여기까지가 이제 A에 대해서 이제 알려진 사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용의자 M에 대해서 40대 정도의 돈이 많고 이제 유학파의 이제 명문대 출신 전북대에 편입을 해서 들어왔고 이 양과는 이제 편입 동기 뭐 돈을 많이 쓰고 다녔던 인물 서클 비슷한 거를 만들었는데 A군도 이제 서클 소속이고 M은 한번 이혼을 하고 재혼을 했는데 다시 이혼을 할 저기 다시 결혼을 하려고 이제 준비 중이라고 뭐 이양에게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M은 이양 아버지가 전북대에서 1인 시위를 할때 와가지고 일류 변호사를 고용해서 5년간 감옥에 섞여 하기 전에 A를 이제 괴롭히지 말라고 이제 나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건 당시 수의대 종강 모임에는 이제 참석하지 않았고 모임이 있던 술집 근처의 다른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으로 이제 전해졌다. 이양 실종 사건
발생 이후에도 자신은 이 사건과 관련해 아무런 혐의가 이제 없다며 알리바이 진술 및 거짓말 뭐 탐지기 조사 등에 이제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인터넷상에서는요, 그 A군이 지금 뭐 서울에서 동물병원을 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냐에서 좀 막 그걸 또 의심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 용의자 L에 대해서 중고 핸드폰을 이제 빌려주기로 했던 L은 이 양의 회식 시간에 다른 팀이랑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으로 알리바이가 이제 확인이 되었다. 용의자는 이 정도 하고 그 외에 뭐 날치기 범이 용의자가 될 수도 있고 범인일 수도 있고 여기에 나오지 않은 또 다른 수의대 주변인이 범인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또 3자가 제3자가 범인일 수도 있고 그리고 공범들에 의해서 일어난 범죄일 수도 있습니다 등등 추리를 하면 정말 많은 가지가지 상황이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다고 이제 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건 개요랑 경찰 수사 그리고 이제 주변인 용의자에 대해서 끝. 이쯤 되면 좀 나름대로 이제 그려지시나요?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마다 이제 각각 여러 가지 추리를 할 거 아니에요. 100명이 하면은 100명의 추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장담컨대 그 추리 안에 범인은 100% 있다. 그러니까 누가 참 반짝이는 그런 추리를 해내면 좋겠죠. 그래도 이 양이 발견되지 않으면 사건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지금 밖에 나가서 나 살인했다고 막 떠들고 다녀도요. 시체가 없으면 헛소리 한 것밖에 안 돼요. 그쵸? 그래서 이 양을 찾아야 돼. 그래서 제가 영상마다 찾아야 된다. 이 지리적 프로파일링. 그 있잖아요. 범인이 어디로 가다 버렸을까? 어디에다 숨겼을까? 그거 찾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이야기, 이제 의문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의문점 1, 원룸 현장의 지리적 특징. 이양 원룸은 3층. 1. 이양은 A와 함께 2시 30분경에 호프집에 나와가지고 집까지는 이제 넉넉하게 걸어서 15분. 그렇다면 집에 도착한 시간은 넉넉 잡고 2시 45분이 되어야 한다. 원룸에서 성추행과 111 검색한 시간은 2시 58분 직전이므로 집에 오는 도중 최소 13분의 공백이 생긴다. 무슨 일이 있어서 시간이 지체되었다. 단, 마지막 목격자의 진술이 진실이라면은 그거죠. A의 진술 진실이라면 현관에서 들어가는 거 봤다 그러면은 그 13분이 그 이양 원룸 문 앞에서 발생한 걸 받게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죠. 아니 2시 45분에 현관에 들어가는 거 보고 자기는 집에 갔어. 근데 이양은 58분에 컴퓨터에서 성추행을 검색을 했어. 그 사이에 13분이야. 그러면 문 앞에서 누군가 성추행을 했단 얘긴데 그럴 수도 있지. 일단 오케이 콜. 두 번째 간간이 그 일대에서는 이제 바바리맨이 출몰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랑은 업종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빼고 3. 건너편 원룸에서 보니 유인이 양 방 안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구조였다. 그러니까 이양 원룸 이제 건너편 원룸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이양 방안이 보였다. 이제 거기에는 누군가 이제 머물다간 흔적이 있고 거기에는 이제 빈 담배곽이랑 이제 휴지가 떨어져 있었다. 여기에서 또 담배가 나왔네요. 이양 베란다에 담배가 버려져 있었잖아요. 그 담배랑 건너편 원룸 그빈 담배갑이랑 담배꽁초랑 담배갑이랑 이게 같은 담배인지 확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담배에 있는 DNA랑 이제 휴지에 혹시 뭐를 뭐 코를 풀고 뭐 닦았을 수도 있으니까 그 DNA랑 비교를 했으면 하는지 아쉬움이 있다. 아마도 그거를 챙겨놓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두 번째, 이 양의 복장 상태. 이 양은 이제 사라지기 이제 며칠 전 남양주 그 본가에 다녀갔을 때 A군이 사준 원피스를 입었는데 실종 당일 회식 장소에서 그 원피스를 입었다. 그 꽃무늬 원피스. 그 실종 전단지에 있는 원룸에서 그 원피스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 원피스를 입은 그대로 사라진 게 되겠죠. 그런데 그 원피스는 사라진 건 사람들이 알아. 근데 회식 장소에서 이 양이 어떤 신발을 신었는지 액세서리는 어떤 것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확인된 바는 없다. 그러니까 다들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그만큼 그 남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내가 오늘 머리 깔끔하게 깎고 명품 입고 이제 버스를 탔는데 버스나 지하철 탔는데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기억해 줄것 같은데 아니다. 아무도 날 쳐다보지 않는다. 단지 가족이랑 친구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는 신발이랑 액세서리 중에 그 일단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것, 원룸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미루어 짐작할 뿐이다. 근데 여기서 의문점이 있죠. A군 이 양을 갖다가 막 수첩에다가 그냥 귀걸이까지 그리고 아주 그냥 옆에 딱 붙어갖고 세심하게 쳐다보고 그냥 수첩에다가 그냥 꼼꼼하게 적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회식 때도 이양 옆에 앉았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양의 옷차림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먼저 이제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그옷 없지? 뭐, 그 신발 봤어? 라고 이제 물을 때만 그런 것 같다고 이제 말할 뿐이다. 철저한 제3자가, 제3자의 그 방관자가 이제 되었다. 이런 게좀 의심을 사는 거죠. 세 번째, 원룸 출입구. 원룸 출입구는 그 도어락 자체가 매우 견고하잖아요. 이 양이 스스로 문을 열어주지 않고는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도어락은. 그렇기 때문에 외부인은 비밀번호를 이제 알래야 알 수도 없죠. 즉, 이 양이 스스로 문을 열어줬거나, 비밀번호를 아는, 면집범일 것이다. 그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누가 내 원룸에 들어온 적 있어? 그것도 하나의 힌트일 수도 있어요. 네 번째. 분실 유품 및 특이사항. 중요한 부분이죠. 무엇이 없어졌는가? 그리고 어떤 게 특이한가? 이거는 좀 구독자분들 잘 들으셔야 되겠다. 1. 6월 5일 12시까지 목격되었던 침대 앞에 펼쳐져 있던 찻상이 다리 4개가 이제 정교하게 분리되어 사라지고, 원룸 밖 20m 폐가구 더미에서 깊숙이 숨겨져 있었다. 2. 빨래를 널어 놓았던 빨랫대는 접어서 벽에 세워져 있었고, 빨랫대에 널려있던 이제 빨래들은 사라지고 없다. 3. 방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이 양의 내의, 잠옷, 티 등이,
없어졌다. 4. 망치가 없어졌다. 5. 메스도 없어졌다. 6. 약부통 안에 강력 마취제가 절반이나 없어졌다. 그 마취제는 A가 구해준 것으로 A는 약품을 좀 쉽게 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약통에 개봉하지 않은 케타민과 반 정도 쓴 케타민이 있는데 이 양은 몇달 전에 학교에서 수술 실습을 하던 강아지가 있었는데 실습 후에는 모두 안락사를 시켜야 하는 게 원칙인데 불쌍해서 그 강아지를 이제 원룸에 몰래 데려와서 이제 키웠다. 그후그 강아지를 이 양의 원룸에서 몇몇 친구들과 함께 무슨 수술을 했었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케타민을 이제 조금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타민이 반 정도 이제 사라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7. 벽에 높이 못을 치고 걸어놓았던 A가 준 꽃다발이 원룸 바닥에 굴러떨어져 있었다. 친구 A가 생화로 선물한 것인데 이것이 보기 좋게 잘 건조가 되자 이 양은 버리지 않고 벽에다가 못을 박고 걸어두었다. 또 A가 나오죠. A를 빼고는 이야기가 살짝 되진 않아요. 8. 세탁기를 이제 누군가 돌렸다. 이 부분에서도 좀 얘기가 그거죠. 10kg짜리 세탁기인데 이제 어떤 여자가 수건 4장이랑 팬티 1장 넣고 10kg짜리 뭐 세탁기를 돌리냐 이거죠. 여자분들, 구독자분들, 10kg짜리 세탁기를 수건 4장이랑 팬티 1장 돌릴 수 있나요? 저는 돌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좀 근검한 사람들은 안 돌리겠죠? 하여튼 누가 세탁기를 돌렸다. 9. 세탁기 안에 빨래가 사라졌다. 6월 8일 낮 12시경 D양이 처음으로 세탁기 뚜껑을 열어봤을 때 세탁량이 많지는 않았지만 수건 4장이랑 팬티 1장 외에도 다른 세탁물이 더 있었을 것이라고 이제 진술을 했는데 그런데 그날 오후 가족이 도착하여 세탁기 2부를 꺼낼 때는 수건 4장이랑 팬티 1장밖에 없었다. 즉 청소 시작 전인 12시부터 가족이 도착하기 6시경, 즉 6시간 동안 그 세탁물이 이제 사라졌다. 그 세탁물은 뭐냐? 이제 추정하기로는 건조대에 걸려 있었던 네이, 잠옷, 티 등이 아닐까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사실이라면은 청소하는 두명중 누군가가 이제 세탁기 안에 빨래를 꺼내가지고 폐기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본다면은 이제 확실하게 사라진 것, 확실하게 사라진 물건은 찻쌍 이게 눈에 보이니까 확실하지는 않지만 기억으로 확실하지는 않지만 사라진 물건으로 이제 기억으로 이제 보이는 것은 이제 망치 그리고 이제 마취제 그리고 메스 그리고 이제 빨래 이 정도 되겠죠? 그이 정도 봤을 때 결국 봤을 때 이제 이 양을 모르는 비면식범이 뭐 만약에 범행을 해서 1시간 20분 동안 방 안에 머물면서 흔적을 지우거나 막 폐기를 할 정도로 할 이유가 없죠. 결국에는 범인은 이제 면식범이다. 그리고 5. 일주일 만에 발견된 그 이양의 수첩. 실종 일주일 후 항상 지니고 다니는 수첩이 수의학과 1층 수술 실습실에서 이제 발견이 되었다. 핸드폰이 없는 상황에서 전화번호, 일정 등이 모두 적혀 있는 수첩을 수술실에 이제 깜빡 놓고 갔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수술실에 이제 아무나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날치기를 당해갖고 날치기 보면 뭐 거기 갔다가 놓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치기는 이제 제외를 하고
1. 이 양이 뭐 깜빡하고 놓고 갈수 있다. 왜? 그 실종되기 전날 마지막 수술 실습실을 했으니까 거기다 수첩을 놓고 갈 수가 있죠. 2. 아니면 이제 범인이 이제 갖다 놨거나. 근데 여기서 문제가 이제 수첩이 발견은 되었는데 그 수첩을 최초 발견된 사람이 이제 누군지 모른다는 거. 와,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죠. 80분 얘기했더니 좀 진이 빠져가지고. 6. 현장 유류품 상태. 친구들이 청소를 해서 이제 현장은 이제 소멸이 되었다. 7. 증거품은 이제 찻상 상판. 8. 저항 흔적. 그 현장 사진을 봐야 되는데. 딱 들어와서 사진을 탁 찍었으면은 되는데 청소를 해서 그 저항 흔적을 이제 유추할 수가 없다. 동선을. 9. 습관화된 행동. 그 시그니처. 저는 메스랑 마취제가 없어진 것은 이제 습관화된 행동이라고 이제 봅니다. 일반인들은 그 메스랑 마취제를 쓸 일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죠. 그 메스로 뭐래? 일반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는 습관화된 행동이다. 그리고 증거품 감정 결과 이제 루미놀 반응이 없었다. 루미놀 반응이 없었다면 그거죠. 피를 안 봤다. 시신, 뭐 액살, 뭐 그런 거 있겠죠. 여기까지가 사건 개요, 뭐 경찰 수사. 주변 용의자 그리고 의문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또 영상을 딱 끝내면 구독자분들이 야구 분석 안해 이럴 거 아니에요. 다섯 번째 이야기 분석. 근데 이 사건이요 이제 분석이란 게할게 없어요. 어려워가지고. 또 나랑 의견이 안 맞으면은 또 삐져가지고 막 싫어요 누르고. 그래도 이제 우리 또 성격상 여러 가지 분석 중에 그냥 하나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 중에 그냥 단순한 하나를 하겠습니다. 1. 체포의 결정적인 단서는 이 양이 반드시 발견이 되어야 한다. 이 양이 발견이 되지 않으면은 사건 해결은 안 됩니다. 그거죠. 만약에 내 가족이 이런 사건이 발견됐을 때 대학교 앞에서 시위를 하느냐, 아니면 동선 지리적으로 추적을 해가지고 예상 지역을 찾아다녀서 찾느냐, 이걸 이제 빨리 선택을 해야겠죠. 저는 예상 지역을 찾아다닐 겁니다. 2. 그렇다면 그 놈이 어떠한 계략을 사용했을까? 사용된 계략. 첫 번째, 사건 다음날 학교에 안 나왔다. 안 나왔는데 알리바이가 없다. 이것도 계략이죠. 두 번째, 찻상을 분해해가지고 감춰놓고 다리는 또 다른 데다가 없애버린죠. 세 번째, 건조대에 있던 세탁물이 빨래가 사라진 점. 그리고 네 번째, 세탁기를 돌린 점. 다섯 번째, 세탁기 안에 세탁물이 사라진 점. 여섯 번째, 인터넷 접속 기록을 삭제한 점. 일곱 번째, 원래 있던 도어락에 비밀번호는 이게 바뀌었는지 해제하지 못했다는 점. 여덟 번째, 회식 장소에서 너가 화장실 따라왔냐라고 이제 다른 사람을 의심하게끔 하는
진술을 한 점. 아홉 번째, 회식 장소에서 나오자마자 이 양이 100m 뛰어갔다고 이 양에게 회식 장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 듯한 뉘앙스를 유추하게끔 진술을 한 점. 물타기를 했다. 10. 본인은 또왜 뛰냐고 물어본 점. 그러니까 본인은 그 일이랑 이제 상관없다는 얘기를 갖다가 이제 어필을 한 거죠. 11. 위세 진술은 같이 듣거나 본 사람이 없는 일방적인 이양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다. 12. 6월 6일 저녁에 6시쯤에 전화로 주변 동태를 살핀 점. 13. 이양 최후의 그 목격자인 점. 14. 원룸 청소로 물청소를 한 점. 15. 새롭게 발견된 2시 18분에 컴퓨터가 켜진 점. 아니, 청소만 하지? 왜? 또 컴퓨터를 켰어. 그리고 16번째. 원룸 쓰레기를 집 앞이 아닌 100m 떨어진 곳에 버린 점. 17. 집착을 넘어선 스토킹 단계에 다다른 점. 18. 사건 기준으로 이제 방관자로 갑자기 이제 돌아선 점. 19. 주변인 중에 알리바이가 유일하게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점. 20.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깊숙이 사건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가설 중에 마지막 분석입니다. 이 사건에서 첫 번째 객관적인 사실은 컴퓨터 온오프 시간이죠. 컴퓨터에 남아 있으니까 원룸에 새벽 3시부터 4시 20분까지 1시간 20분 동안 이양이든 아니든 누군가가 반드시 그 원룸 안에 있었다는 사실. 그 면식범이냐 비면식범이냐 그거죠. 면식범이다. 그러면 장소가 아니냐 밖이냐? 아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원룸에 들어갔을까? 범인은 이제 잠금장치의 번호를 알았을까? 그리고 찻상은 뭐 누가 버렸을까? 이양이 버렸을까? 뭐 범인이 버렸을까? 뭐 그냥 뭐 얘기 만들기 시작하면 뭐 한도 끝도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A가 이 양의 마지막 목격자이기도 하면서 또이 양의 원룸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네명 중에 또한 명이었고 이양 원룸 청소할 때두명 중에 한 명이었다. 그리고 추가로 새롭게 발견된 청소 도중 2시 18분에 컴퓨터를 킨 것으로 보이는 사람은 A다. 그래서 저는 A의 진술은 믿을 수가 없다. A의 진술대로라면 이 사건은 미제 사건이 됩니다. 너가 화장실 나 따라왔냐라고 이제 진술한 거는 회식 장소에서 회식 장소의 그 화장실은 성추행을 할수 있는 장소가 이제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누군가를 이제 의심하게끔 유도하는 이상한 진술이죠. 그리고 회식 장소를 나서자마자 이 양이 가방도 안 챙기고 100m를 냈다 뛰었다. 즉, 이 양에게 회식 장소에서 이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막 뛰었다라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해가지고 진술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몰래 따라가서 이 양이 현관문에 들어가는 것이랑 계단 센서 등이 켜지는 것을 보고 돌아갔다. 이게 결정타죠.
이게 지금 본인이 방송에 나와서 진술한 내용이니까 이게 진실이면 그러면 원룸 현관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단 얘긴데 시간상 13분간 현관 앞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 현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추행을 당하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컴퓨터를 검색했단 얘긴데 매우 희박을 하다. 왜냐면은 원룸이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못 들을 수 있다 치지만은 외부에서 계단에서 무슨 일이 있었으면은 소리치고 해갖고 발각될 위험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웬만하면은 기다렸던 사람이라면요 여자를 문열때 밀고 들어가 버려 방 안으로. 그렇기 때문에 희박하다. 그리고 그 시간대에 M양이 자기도 데려다 달라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잖아요. 전화 온줄 몰랐다. 그러니까 알리바이가 안 맞아 이 사람은. 알리바이가 하나도 맞질 않아. 그래서 왜 그랬을까? 아마도 졸업이 한 학기밖에 안 남았잖아요. 졸업하면은 2학년도 이제 못 보는 거죠. 너무 좋아하는 여잔데 한 학기밖에 안 남았으면 이제 절박해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보면은 여자랑 헤어지면은 뭐 깔끔하게 헤어지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남자 중에 눈이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조심해야 돼. 그리고 이 양이 그 교수들이랑 친구들 눈을 피해서 가방을 안 들고 이제 급하게 나간 이유는 시간이 늦어가지고 슬쩍 빠져나간 거죠. 이거는 흔한 일이잖아. 여자들 뭐냐 저기 회식 파장 분위기 나면은 이제 하나둘 이제 슬쩍슬쩍 빠져나가잖아요. 그리고 이 양이 나이가 29세고 이미 이대에서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고 그 정도 할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아마도 집에 강아지가 두 마리가 있잖아요. 새벽 2시가 넘으니까 이제 강아지 두 마리가 이제 걱정이 되니까 슬쩍 이제 빠져나왔다. 저도 이분 때문에 이 만세 씨 때문에 외출했다가 빨리 집에 이제 가는 경우가 많아요. 파장북이니까 슬쩍 빠져나오면서 나 먼저 나갈 테니까 A에게 내 가방 좀 가지고 나와라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상했을 때는 이 양이 냅다 뛰었다는 얘기는 성립이 안 되죠. 냅다 뛰었다라는 얘기는 또 시간도 단축이 되고 두 번째 침입 방법 첫 번째 범인은 함께 이양 집에 저는 들어갔다라고 봅니다. A가 이 양을 매우 좋아했던 모습은 사실상 보이고 또이 양이 A에게 집을 비울 때마다 강아지도 맡기고 A가 사준 원피스도 있고 또 회식 때 A랑 대화도 많이 하고 A에게 기대기도 하고 그리고 이 양이랑 원룸에서 족발도 같이 시켜 먹고 친한 사이 남자 입장에서는 좀 오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럼 그날 원룸에는 어떻게 들어갔을까? 들어가는 방법은 데려다 주고 들어가서 이야기 좀 잠깐 할까? 또는 뭐 커피 좀한 잔? 또는 화장실 잠깐만 쓰면 안 돼? 등은 이제 아니고 침입 계략은 딱히 데려다 줘. 나 데려다 주면서 이 양한테 나 강아지 잠깐 보고 가면 안 돼?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원룸으로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강아지 두 마리가 풀어져 있었다.
강아지 두 마리가 풀어졌었던 이유가 강아지 잠깐 보고 가겠다라고 같이 들어왔다. 이 양이 2시 58분쯤에 검색을 해서 오타를 낼 정도로 였으면 이제 약간 흥분한 상태였는데 그 상황에서 강아지를 풀어주지를 않았을 것이다. 아니 내가 지금 그 일을 당해가지고 흥분해갖고 이거 하는데 강아지를 풀어줬겠어요? 베란다에서? 그러니까 검색했던 행위는 이제 4차 행위다. 즉 1차는 이제 같이 들어갔고 2차는 무슨 일이 있었고 3차는 그 무슨 일로 인해서 집 밖으로 이제 내쫓은 거죠. 내쫓은 상태에서 이 양이 4차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5차가 사건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검색한 거는 이제 4차 행동이다. 그러면 세 번째, 원룸에 이제 둘이 들어서자 원룸이 좁은 것도 있지만 이 양 그 입구에서 컴퓨터 쪽으로 건조대를 이 양이 걷어서 세웠을 것이다. 왜? 입구에서 컴퓨터 쪽에 있으니까 본인이 집주인이니까 그리고 건조대에 잠옷이랑 이런 게 걸려 있으니까 여자잖아요. 아무리 친한 남자 학생이라도 이 양이 건조대를 걷고 이제 옷을 치웠을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 양이 건조대를 치우고 강아지를 본다고 했으니까 베란다를 열어서 이제 강아지를 이제 들여보냈다. 그래서 강아지가 들어왔다. 이 양이 그런 행동을 할 때 범인은 찻상 위에 올려진 커피잔을 치우고 찻상을 이제 접어서 이제 치웠을 것이다. 왜? 새벽 시간에 늦게 들어왔으니 강아지 두 마리를 탁 풀었을 때 얘네들이 신나가지고 뛸 거 아니에요. 막 점프도 뛰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때 이제 커피잔이랑 찻상을 범인이 치웠을 것이다. 또한 찻상을 치워야지 강아지를 볼 목적으로 이제 들어온 것이 어필이 되기 때문에 이 양을 또 이제 추가로 안심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이제 찻상을 숨긴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찻상으로 뭐 때렸거나 찻상이 이제 몸싸움 도중에 파손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내다버렸는데 고물상이 뭐 다리를 분리해서 갈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가설이 있을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범인이 그 접었다 강아지들 때문에 그랬다가 이제 일이 발생을 하자 본인이 접속했던 직접적으로 그 접속했던 그 찻상 다리를 이제 분리해서 버렸다. 깔끔하게 나사를 박힌 부분을 풀어가지고 따로 버리는 그런 수고스러움을 했다. 그리고 네 번째, 강아지랑 놀다가 좀 시간이 약간 흐르자 대화 도중에 스킨십을 시도했고 거부당하고 이제 다툼이 있다가 이제 집 밖으로 이제 쫓겨난다. 받아줄 줄 알았는데 이제 거부당한 거죠. 그러다가 얼떨결에 이제 쫓겨난 거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 그때 이제 쫓아내고 문을 닫고 문이 뭐 자동으로 잠길 거 아니에요. 도어락이니까 그때 잠기고 이 양은 그때 이제 컴퓨터로 와가지고 성추행을 설추행으로 이제 오타를 내면서 112를 이제 3분 동안 이제 검색을 하게 되는데 6. 이제 범인이 다시 이제 문을 두드리고 미안하다고 사정을 해가지고 이 양이 열어줬거나 아니면 범인이 이제 비밀번호를 이제 누르고 다시 들어온다. 7. 이때 이 양은 이제 화를 내면서 벽에 있던 이제 꽃다발을 그 사람에게 던진다. 그 꽃다발이요, 이게 저항도구가 아니잖아요. 호신도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용할 일이 없어요. 급박한 상황에서 저항한 상황에서 꽃다발을 사용할 수
일이 없는데, 일단 꽃다발이 사용이 됐어. 떨어져 나갔어. 쉽게 잡히는 곳에 있지도 않고, 저쪽에 걸려있는 벽에 꽃다발이 현장에서 사용이 되었다. 저는 이거를, 다잉 메시지다. 꽃다발에는 두 사람 간에 이제 감정이 이제 들어가 있다. 여자가 던지면서 너 이 새끼 이럴 수도 있고, 남자가 해서 크 이럴 수도 있고, 내가 준 거 다 내놔 이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상태에서 여덟 번째 우발적으로 이제 이 양이 다시는 컴퓨터를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이제 상황이 이제 만들어졌다. 그리고 9 이제 실신 후 이제 마취제를 사용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거짓말 탐지기를 이제 벗어날 수 있었다. 10 좀 전에 찻상을 접을 때 이제 접촉했기 때문에 이제 찻상 다리만 분리하고 이제 그 외에 본인이 접속했던 이제 도구들을 이제 챙긴다. 11 접혀진 건조대에 그 세탁물로 주변 및 찻상 등을 닦은 후 세탁기에 넣어서 이제 돌린다. 12 날이 밝아오자 컴퓨터를 끄고 찻상을 들고 나오면서 이제 도락 비밀번호를 이제 바꾼 후 이제 원룸으로 나온다. 13 도락 비밀번호를 이제 바꾼 이유는 이제 날이 밝아오자 해뜰 시간이 다 돼가자 지금은 이동시킬 수가 없어서 다시 와야 하니까 그때 누가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비밀번호를 이제 바꿨다. 본인만 알 수 있게. 그리고 14 찻상을 들고 나오는데 찻상을 들고 이제 멀리 이동을 하면은 그 시간에 찻상 들고 이동하는 게 이제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격될 수 있어서 집 앞 20m 전봇대 사이에 이제 은밀하게 이제 은폐를 시킨다. 15 6일 저녁쯤 주변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동태를 살피는데 핸드폰을 빌려주기로 한 L군이 이 양을 만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여기서 이제 확신을 한다. 16 7일 밤 다시 원룸으로 이제 갔다. 17 오래 머무르면 목격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빠르게 이동시킨다. 18 그래서 이제 7일은 이제 학교에 가지 않았다. 뭔가 했겠죠. 그리고 19 8일 12시경 친구들과 이양 원룸으로 이제 찾아간다. 그리고 20 친구 두 명은 신고하러 간 사이 남아가지고 여학생 한 명이랑 이양 원룸을 물청소한다. 이때 누가 먼저 청소를 했냐고 분명히 했을 것이다. 둘이 동시에 청소할까? 이러진 않았을 것이다. 한 명이 청소하자 했으니까 한 명은 얼떨결에 따라했을 것이다. 왜? 한국 사람들은 이제 주관이 없거든. 누가 하자 그러면 그냥 따라하거든. 이때 청소를 하면서 쓰레기를 갖다가 20리터를 이제 꽉꽉 채우고 집 앞이 아닌 100m 떨어진 곳에 이제 버렸다. 21. 이 양은 끝내 발견되지 않고 이제 13년 동안 이제 미지 사건이 되었다. 끝. 아. 거의 지금 100분을 얘기를 했네요. 진이 좀 빠져요. 요 가설은 제일 쉬운 가설이에요. 그 외에도 공범 뭐 다른 사람하고 가설은 여러 가지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 점 생각해 주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결정적인 거는 이 양을 찾아야 돼요. 발견되지 않으면은 해결하기 힘들다. 그런데 이제 A가 너무 사건에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알리바이가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최후의 목격자라는 점. 그 사람이 색안경을 끼고 보면은 추리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범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추리를 하면은 그건 추리가 아니라 그 사람을 갖다가 이제 옹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게
이상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설을 붙이자면요, 이 사건의 실패는 저 같은 경우는 이한 가족이 초반에 그 주변인들을 좀 믿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구 4명 중 저기 2명이 실종 신고를 하러 간 사이에 남은 2명이 청소를 한다는 것은 여지껏 보지도 못한 진짜 해괴한 완전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때 빨리 눈치를 챘어야죠. 눈치를 채고 뭘 찾아야 돼? 이미 청소는 끝났으니까. 자, 구독자분들이 그 가족이라면은 뭘 찾아야 돼요? 이미 청소는 끝났어. 그렇죠? 쓰레기 봉지를 찾아야 된다. 가족이 오기 직전에 저녁에 버린 거잖아요. 6시 전이니까. 100m 떨어진 곳에 버린 거. 그거를 찾을 기회가 가족들에게 있었어. 있었는데, 찾을 시도조차 못한 거죠. 왜? 주변인들을 믿었으니까. 쓰레기 봉지가 아무런 증거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지만, 그걸 찾아냈다면은, 사건이 굉장히 많이 쉬워지고, 좁혀지죠? 용의자 하나가 없어지니까. 쓰레기를 또 100m 떨어진 곳에서 버렸다는 게 비상식적이다. 그러니까 구독자분들도 만약에 뭐 절도든 뭐든 저기 간단한 사건이라도요, 뭐를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오직 하나, 현장을 보존하라. 이제 그것만 해주면은 요즘 경찰들이 다 잡아내요. 과학수사가 그만큼 발전됐고, 요즘 젊은 경찰들이 70, 80년대 경찰들이랑 달라요. 인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 잡아냅니다. 그래서 머리 쓸 필요 없어. 그냥 현장 보존을 잘해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가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올해 6월 달에, 6월 11일, 6월 11일, 그날, 건물 화재 시, 비상탈출하는 그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그 파라코드 탈출하는 걸 하다가 테스트하다가 그 파라코드가 끊어지는 바람에 추락을 해가지고 그때 척추를 골절당했어요. 근데 지금 12월 달인데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완쾌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영상을 앉아서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앉아있질 못해. 이렇게 비스듬히 기댈 수밖에 없어요. 앉으면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또 이제,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면요, 제 얼굴이 처음 나온 영상이 있거든요. 그때가 골절돼갖고 한달 동안 누워있을 때거든요. 누워서 방송 찍고, 진짜 누워서. 그러니까 한달 동안 누워갖고 천장만 보다 보니까 너무 심심해갖고 에라 모르겠다, 유튜브나 하자 해갖고 이렇게 유튜브를 찍게 된 거예요. 그 구독자분들 중에 그 높은 데서 추락 안 당해 보셨죠? 잠깐 얘기해 드리면은 딱 떨어지는 순간 떨어지는 걸 몰랐잖아요. 방심한 상태에서 딱 떨어진 거기 때문에 몸에 긴장을 안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충격을 그대로 다 받는 거죠. 떨어지는 순간 억 하면서 딱 3초. 3초까지는 괜찮아. 큰일 났다 생각이 들면서 그 다음 3초 이후에 정말 살다 살다 이렇게 아픈 고통이 이제 밀려옵니다. 왜? 척추니까. 척추에 다 신경이 다 있으니까요. 거기에 한번 꽝 충격을 받으니까 너무 아파. 그말 타다가 막상 하면은 하반신 마비가 오고 그러잖아요. 그게 떨어질 때 옆으로 비껴가지고 척추가 탁 비껴 떨어지면서 신경을 끊어버리니까 하반신 마비가 오잖아요. 근데 저는 직각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이제 그나마
다행이었다. 근데 너무 아팠어, 그때. 딱 떨어지는 순간, 팔 부러지거나 이제 다리를 부러지면은, 팔 부러지면은 나머지로 걸을 수도 있고, 다리가 부러지면은, 뭐, 저기 뭐냐, 걸을 수는 있잖아요. 뭐, 부목을 대고 뭐, 해가지고. 그런데, 척추가 충격을 받으면은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그냥 꼼짝도 못해요. 그냥 발가락만 까딱까딱 움직일 수 있지, 못 움직입니다. 이번 주에도, 고속도로에서 사고도 나고, 또 산부인과에서도 불도 나고, 사건, 사고가 많은데요. 구독자분들도 방심하지 마시고, 항상 주의를 하세요. 경계를 해야 됩니다. 저같이 방심하면은, 저도 굉장히, 경계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파라코드한테 당한 거예요. 그 중국제. 중국산 물건은 항상 경계를 해야 됩니다. 미국산 물건은 괜찮은데, 중국제 물건이 항상 이렇게 사고를 터뜨려요. 그 중국산 파라코드는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만세야, 잘 잤어? 안녕.